이기는 자는 모든 것을 상속받으리니 나는 그에게 하나님이 될 것이요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이기면 모든 것들을 상속받아요.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가증스러운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마술하는 자들과 우상숭배하는 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이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하시더라. 이기지 못한 자들은 둘째 사망, 유황 불못에 들어갈 것을 성경은 경고하는 거예요. 이기는 게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다른 교리로 이기는 걸 공부하잖아요. 얼마든지 마귀의 종이 될 수 있어요. 우리와 관계에 없는 걸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해야 할 그것은 하지 않고. 이기는 게 여러 가지예요. 어떨 때는 믿고 행위로 지켜내야 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행위로만 이겨야 할 때가 있고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디모데후서 2장 15절대로 공부하지 않으면 그대로 지옥에 가는 거예요. 한 구슬 딱 붙들고 내가 구원받은 근거를 하면서 마태복음 5장 붙들고 6장 붙들고 7장 히브리서 사도행전 계시록 붙들고 구원의 근거를 세우는 사람은 거의 대부분 지옥에 가요. 세대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들 이해하신다면 이기는 방법도 다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교훈은 교회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모든 구절을 다 이 시대의 교훈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구약 성경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기록된 거예요. 이걸 모르는 불교의 도울이라고 하는 자가 유튜브에서 강의하더라고요. 뉴 테스터먼트 말해요. 이걸 계약이라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좋아요. 뭐 그렇게 했다 쳐요. 그런데 테스터먼트의 의미도 모르고 막 얘기해요. 그리스도인들은 신약을 믿는 사람들이니 구약은 찢어버리라 이래요. 그건 올 테스터먼트 아니냐. 바보예요 그게. 성경을 모른다는 거예요. 모든 성경 구절을 다 교회 시대를 산 우리에게 적용해서 그걸 마치 거울로 보듯이 나를 바라잡아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교리는 달라요. 교리는 이렇게 나누지 않으면 다 섞여버려요. 이렇게.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을 믿었으면 반드시 행함으로 믿음을 입증해내야 돼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이러니까 야고보서가 떠오르죠. 그죠? 대혼란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이에요. 이때는. 그러나 행함으로 지켜내야 돼요. 끝까지. 근데 여기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갈보리의 피는 이때 흘려지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행함이 있어야 돼요. 초림 때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행해야 돼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 다음에 천년왕국은 오직 행위잖아요. 이렇게. 다 달라요. 이렇게. 교회 시대는 예수님 구주를 영접하면 돼요. 너무나 쉬워요 사실은. 그래서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선물. 믿으면 돼요. 예수님 구주를 영접하면 이기는 거예요. 패배하지 않아요. 물론 가다가 내가 넘어질 수는 있어요. 다시 일어나서 가면 돼요. 그러다가 다른 나라 가는 거예요. 지옥에 가지 않아요. 그런데 다른 세대는 다 다른 거예요. 이때는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이때도 잃어버릴 수 있었고 이렇게 다르다는 것을 알면 여기 나와 있는 왕후, 친구, 후궁, 처녀 아내 신부, 처녀들 손님들의 개념이 다 다르구나. 왕후란 말의 의미는 율법 이전의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도 없고 이방인도 없어요. 그때 친구들 구약 시대의 유대인들이고 후궁들은 율법파의 이방인들을 말하고 물론 후궁이 대혼란 때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보통은 후궁은 율법시대 이방인들을 말하고 대혼란 때는 처녀들은 유대인들이죠. 그죠? 14만 4천 대혼란 때 이방인들은 손님들 또는 흰옷 입은 사람들 그러잖아요. 이렇게 달라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기는 방법이 다 다르는 거예요. 구주를 응접한다는 말의 의미를 여러분들은 정확히 알죠.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5절에 반드시 나와야 돼요.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함으로써 인간의 죄를 용서하셨어요. 그 사실을 요한복음 1장 12절에 따라서 구주로 영접하는 거예요. 왜 자꾸 영접이라는 단어를 쓰냐 하면 여기에 믿음이라고 해도 돼요. 그런데 믿음은 여기도 믿음이 나오고 여기도 믿음이 나오고 여기도 믿음이 나오잖아요. 마귀도 예수님을 믿어요. 그래서 이것과 구분하기 위해서 영접이라는 단어를 내가 자주 써요. 이렇게. 마귀가 예수님을 영접하진 않죠. 구주로. 그러나 죄인이 예수님을 구주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함으로 죄에서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만 믿어도 구원받는다니까요. 안 믿어요. 그냥 신학적으로 넘어가는 구주. 이렇게. 그러니까 왕으로 영접한다 그러고 왕이 아니에요 예수님. 지금은 대제사장이시고 가구인 선지자 있잖아요. 재림해야 왕이 되는데 예수 우리 왕이 이래버리면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선지자를 구주로 영접한 건 쏙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멜로디 속에 마귀가 춤을 추는 거예요. 그게 교묘하게 그게 한끗 차이로 빗나가요. 표적이 이렇게. 빗나가는 거 이렇게.